눈성형 쌍꺼풀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어디서 볼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 쌍꺼풀 수술, 쌍꺼풀 재수술, 수술을 받고 절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하고 심도 있는 그런 성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검하수증처럼 처부수술입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가 자기를 보면 째려본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교정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이 잠깐 어두운 이유는 아날로그 필름을 제가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상대방을 쳐다볼 때 눈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가 판단을 하는 거죠. 모든 동물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사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독일에 가면 동물원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고릴라는 사람들하고 눈만 마주치면 막 달려들고 흥분을 한대요. 그래서 그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안경을 관람객들한테, 그러니까 동물원에 온 사람한테 착용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깔고 있는 듯한 그런 안경을 쓰면 고릴라가 흥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이 눈이라는 게 그만큼 예민한 부위입니다. 물론 우리 얼굴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 미적인 부분 그런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눈을 눈동자가 가리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거든요. 근데 눈이 안 떠지고 눈꺼풀에 의해서 눈동자가 가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백안 증상이라고 하는데,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이 증상은 안검하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 안검하수를 교정하면 이런 삼백안 증상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죠.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원리는 아직 그냥 뭐 반사적인 그런 현상이다, 그 정도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안검하수일까요? 아니면 눈꺼풀이 덮인 걸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꺼풀이 처져서 눈동자를 가리면 안검하수처럼 보이죠. 뭐 그래서 그걸 뭐 가성 안검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복합적입니다. 눈꺼풀이 눈을 가렸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이 큐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큐팁을 이렇게 눈을 들어봐요. 이렇게. 이게 살짝 올려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려보면, 눈이 쌍꺼풀 만들면 눈동자 잘 보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밀지 않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밀면, 쌍꺼풀 예쁘게 생기겠는데? 근데 밀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자, 시뮬레이션 해봤어. 그러니까 수술해보자. 수술하면 졸려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 수술할 때는 쌍꺼풀 수술에 졸려 보이지 않도록 보정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교정한 사례입니다. 그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 안검하수를 간과하기 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요. 환자분들 오시면 되게 저희 그런 이런 큐팁으로 쌍꺼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잡아주시나요? 이렇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쌍꺼풀만에서는 밀어서 떠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안검하수 교정이나 눈매 교정을 병행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덜 떠지는 경우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